예, 다음으로 화장품 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입니다. 저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우선 제도의 도입 취지가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이 되었으며, 당시에는 화장품법에 따라서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신설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그간 2016년 3월 21일 맞춤 화장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고, 21년 1월 18일, 21일 현재 맞춤 화장품 판매 업계는 120개가 업체가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3,694명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맞춤 화장품 판매업 소개와 관련해서 맞춤 화장품 제도와 관련된 화장품 법령을 법령과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화장품 법에서는 맞춤 화장품의 정의, 업종 그리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쪽에서는 판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 판매업자의 세부적인 준수사항, 그다음에 교육명령의 대상자, 표시기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판매업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식약처 고시로서는 화장품 안전기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 가능한 원료를 지정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 9월 1일 전부 개정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운영 기간 지정과 자격시험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10월 29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면서, 여기서는 혼합 소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작년 5월 민원인 안내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으며, 질의응답 중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취합하여서 2020년 7월에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법령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품법 제2조에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맞춤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다시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섞거나 아니면 그 내용물에 다른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말하고 있으며,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3조의 2및 시행규칙 제8조의 2의 3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정보를 포함하여 소재지별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 식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해당 내용은 저희가 작년 5월에 발행한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신고 방법은 의약품 안전나라, 전자민원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신고 구비 서류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 수수료는 27,000원이고 처리 기한은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은 10일이고요. 조제 관리사 변경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은 7일이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맞춤형 판매업을 휴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의 범위, 원료에 대응을 대해서 해당 고시, 안전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해당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을 사용을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그 목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견본품 등과 같은 샘플 등을 가지고
맞춤 화장품을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또한 이제 맞춤 화장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서는 식약처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표일, 사용 금지 원료, 별표일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제외하고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용하실 수 있고, 나아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고시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받은 내용과 원료 함량 등이 동일하게 맞춤형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가 혼합 또는 소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맞춤 화장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 공간과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별하셔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하는 경우에 있어 제품 간의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설비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위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손세척이나 장비 세척 시설에 대해서 예시와 내용물 및 원료 보관 시설에 대한 예시를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내용이고요. 법률을 하나하나씩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에서 그 내용을 녹여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혼합소분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이것도 준수사항 의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서 제품을 담을 용기가 깨끗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 또는 기구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부분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고 있으며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 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내용물 및 원료는 입고 시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품질 성적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 등은 품질에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셔야 되며, 원료나 내용물이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그것이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맞춤 화장품 기록 관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수사항에서 맞춤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매 내역서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그 다음에 판매일자일 판매량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판매 내역서 예시는 밑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료 및 내용물의 입고 내용 그리고 사용 폐기 내용들도 기록 관리하시는 게 맞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맞춤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과 생산 실적들도 맞춤 판매업자께서는 기록 보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도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물, 원료의 특성 그리고 그 최종 혼합 소분대 맞춤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도 소비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맞춤 화장품을 사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바로 즉시 보고를 하셔야 되며, 보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셔야 합니다. 맞춤 화장품 주요 내용 준수사항 부분에서 작업자의 위생관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혼합소분 행위 전후 손 소독 및 세척에 대한 건 준수사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조제관리사는 혼합소분 시 위생복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직원이 피부 외상이 있거나 건강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소분 행위가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춤 화장품은 판매 장소와 혼합 소분 장소를 구분하여 구분 구획하여 관리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환기 시설을 구비하여 실내의 공기 질도 유지하여야 되고, 작업대, 바닥, 벽, 천장 및 창문 등 청결 유지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충, 방서 대책 마련 및 정기적인 점검 확인을 통해서 맞춤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큰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위상 관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장비 및 도구는 사용 전후에 세척을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셔야 하고요. 이런 장비 및 도구를 세척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는 표면을 잔류하거나 그 용기나 도구 등에 대해서 표면 이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세척한 작업 장비는 도구는 잘 건조해서 다음 사용 시까지 오염 방지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환경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서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판매장 특성에 맞도록 주기를 정하고 관리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후그 결과를 기록하고 위생 상태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생 점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생 점검표는 맞춤형 판매업자는 마련하시고 매일 그 위생 그 맞춤 화장품 판매업 장소에 따라서 특성에 맞춰서 이 내용을 만드셔서 작업자 위생, 환경 위생, 장비 도구 관리 등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하신 후 사용하시어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29일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제정된 고시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판매업자는 맞춤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성분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그렇게 혼합 소분된 맞춤 화장품의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게 만들어진 맞춤 화장품은 최종적으로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도 역시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건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고 이런 내용물이나 원료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되 그것이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대해서 사용기한을 설정하실 때는 그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 원료의 그 기간을 넘지 않게 설정하셔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의 그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여 그 소비자한테 맞춰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지 않고 먼저 만들어 놓은 혼합 소분에서는 보관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혼합 소분에 대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규정에 맞춰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맞춤 판매업과 관련해서는 법 제5조와 규칙 제14조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교육에 대해 매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해당 내용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15조에서는 화장품 한개 같은 오염된 화장품이나 변패된 화장품 등과 같은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16조, 법 16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 시행규칙 별표 7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맞춤형 판매업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요약 정리되어 있다라고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반드시 이게 처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맞춤형 판매업자께서는 영업자로서 해당 그런 법령을 준수하시고 맞춤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관리에 철저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모단 처분에 대한 대상자는 맞춤형 판매업자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법 제3조 2 그리고 4에서 판매장에서 맞춤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또는 소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의 의무가 있고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련해서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법령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3월 6일, 9월 4일 2회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과목과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련해서 이번에 9월 1일 전부 개정된 식약처 고시에서는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를 정하고 있고 응시수수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응시 수수료는 기재부와 합의가 된 상태로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럼 시험 공고나 해당 자료 등과 같은 것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또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맞춤형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미라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시행규칙 입법 예고한 내용으로서는 전문 인력에 맞춤형 조제관리사라는 전문 인력을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도 책임 판매 관리자로서 자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은 책임 판매 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맞춤형 조제관리사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로 있을 때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 대해서는 최초 교육에 대해서 면제하도록 입법 예고되었고 2020년도에는 아직 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적극 행정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에 자격을 취득하고 조제관리사 선임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한해서 최초 교육에 대해서 면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8일 시행규칙이 한 번 더 입법 예고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스스로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하나의 영업소에서 그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의 이유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해왔으며 그 명문화에는 그런 이 범위까지 하나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도 명시해서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년 12월 맞춤 화장품 대표 홈페이지에 표준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닝 온라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를 21년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발급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자와 조제관리사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여서 취득자 산업계 요구를 자동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김원희 의원의 대표 발의된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고 조제관리사의 업무의 범위를 혼합소분 행위뿐만 아니라 품질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그 다음에 결격사유, 자격증의 양도, 대여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에 대해서 조제관리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고요. 마지막 또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일반 소비자 판매용으로 되는 제품에 대해서 임의로 혼합, 소분 금지 및 하는 것과 원료 목록 보고의 의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 형태 다변화에 따라서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춤 화장품 품질과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매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저희가 목표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행사지 등 판매업소 외에 신고 임시 매장에 대해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리필 장치를 이용한 소분 전문 매장이나 진단, 혼합, 소분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대로 시스템을 운영되는 매장에 대해서 조제관리사의 직무 중 제품 품질 안전관리 대응 고려를 해서 매장 내 조제관리사 직접 혼합, 소분 행위 등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3개를 정도를 뽑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얘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을 갖다가 구매해서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춤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맞춤 화장품 혼합 소분 용도로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그 내용물에 들어있는 원료 성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 품질 같은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기능성 원료를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내용을 직접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기능성 고시에 있는 원료는 기본적으로 혼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및 원료를 제공하는 책임 판매업자가 자기가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심사 보고받은 원료나 내용물의 범위 동일하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조제관리사가 혼합 소분을 했을 경우 그 범위가 아니라 범위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능성 원료를 혼합이 가능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직접 포장용기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춤형 판매업자는 기본적으로 포장용기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의무사항에 있습니다. 포장용기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이 접촉하는 1차 포장용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져오시는 용기에 대해서도 화장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재 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네, 우선 이상 여기까지 맞춤 화장품 판매업 조제관리사 그리고 2021년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